거기서 그럼 만나든가 하자. 오케이, 오케이. 오늘 천천히 먼저 와요? 가, 먼저 가 있어. 네. 먼저 가 있어. 먼저 가 계세요. 예스. 오케이, 내려놔게. 아, 좋다. 맞아. 계속 백호 원숭이처럼 가족을 타시더라고요. 와, 좋다. 와, 진짜 와. 기가 막히구나. 이렇게 보니까. 와, 너무 좋다, 진짜. 진우야, 우리 여기서 그거 한번 찍을까? 이거 모아가지고 하하하 자전거 이런 거 하나. 하하하 라이딩. 하하하 라이딩 해가지고 아. SNS 하나 올리자. 그게 뭐야? 이 두 분이서 이제 너튜브 콘텐츠로 하는 게 있거든요. 아하. 일본 여행사라고. 하하하 여행사라고. 네. 아 지금 그 찍는 거예요? 그 찍는 거예요. 시간 남으니까. 네. 시간이 남아서. 오케이. 네. 근데 전화 한번 해보자. 어디쯤인지. 그래? 다 찍었는데도 안 와. 이거 보니까 되게 미안하네 또. 근데 약간 흐름이 끊기니까 서로서로 고민해야겠다.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또? 여기까지 와서? 아, 저런 걱정까지 하셨구나. 아,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또? 아, 왜 따라와가지고 이게 지금 터졌어? 내가 왔는데 이게 자전거 잘 안 터지니까 2인용 탄 건지 어쩔 수 없었지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상관없어. 근데 미안하니까. 저기 뭐냐, 세훈 선배랑 진우한테 미안해서 그러지. 맞아요. 그래도 우리는 특히 제주인 성격에 그런 거 되게 신경 써서 한단 말이야. 근데 라이딩이라는 게 나는 솔직히 약간 제주도 왔으니까 막 경치도 구경하고 이렇게 천천히 다 하는 게 라이딩인 줄 알았지. 그럼 내가 애초에 간다고 그랬을 때 아예 못 오게 했어야지. 네가 따라오라며. 지금이라도 좀 늦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면 안 돼? 어, 아, 안 돼. 돌아가면 안 돼? 뭐? 어, 너무 아니, 애초에 오지 말라고 했어야지. 이제까지 또 잘 해오다가 왜 그래? 진짜 싸워. 아, 여태까지 밟은 페달이 아깝다. 재준 오빠와 저와의 그 라이딩에 대한 그 개념이 완전 틀렸던 것 같아요. 재준 오빠는 라이딩을 한다 하면 뭔가 장비를 싹 갖추고 뭔가 진짜 전투적으로 그런 약간 철인 3종 경기처럼 완벽한 그 라이딩을 원한 거고 제가 생각한 라이딩은 천천히 이제 바다도 보면서 중간에 내려서 벤치 같은 데서 이렇게 귤도 까먹고 그 개념이 틀린 순간부터 싸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약간 은영이는 바구니 달린 자전거 아, 바게트 까먹고 아, 이렇게 좋은데 와가지고, 어? 응. 아, 빨리 지나가고 여기 못 보고 지나가고. 빨리 지나가도 볼 거 다 보여. 어, 그것도 받아 먹어 또. 힘들어서 살려. 맛있어? 응. 그래, 싸우지 마. 왜냐면 또 가긴 가야 되니까. 그럼, 온 지 얼마 안 됐어. 여기가 좀 풀리네.